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의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 부산. 일단 뭐, 문재인 정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비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뭐, 김정숙의 하지 말 사건, 그렇지. 관련해서 그 저자들이 상당히 그 내로남불에다가 정말 부패한 모습을 보고, 언제 이거 빨리 처리되냐. 그렇죠. 왜 문재인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며, 왜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하죠.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거기 이제 소관부처 그죠?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네. 대해서 오늘 분석한다고요? 네네. 지금, 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조응천. 박근혜 장관이 100% 다음 총선에 나온다. 조응천이가 그랬군요. 근데 그 분석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왜 그러냐고 했을 때, 한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려는 태도를 봤을 때 그렇답니다. 그게 뭐, 태도를 봤을 때 자기 느낌에는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느낌. 아이고야. 그래서 뭐, 주고받고 끝내야 되는데, 꼭 한동훈 장관은 꼭 쫓아가서 한대더 때린답니다. 지네들이 맞을 짓을 해서 그랬는데. 그렇죠.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거를 팩트를 완전히 그 찝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굳이 하냐라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참나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아, 사이 띄우시면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 근거로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왜 요청 안 하냐?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한동훈 장관이 대선 주자 후보로 계속 오르락거리잖아요. 아니, 빼달라고 요청하는 게더 이상한 거예요. 뭘, 아니, 더 여론조사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빼라고 빼는 거, 이상하죠. 빼라고 하면 그것도 압력이지.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인기가 뜨거우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넣은 건데, 그냥. 나중에 민주당 이렇게까지 하겠네요. 국민들 하나하나 찾아서 왜 나를 지지하냐고 왜 그거를 막지 않았냐라고 할 그러게, 정도. 이런 그러니까요. 말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장관 어록이 나왔더라고요. 어록집. 구구절절 정말 너무 너무 명언이어가지고. 명언이에요, 어록집이. 그거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뭡니까? 어록집을 본인이 출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일일이 그럼. 법무부 장관 이래야지 뭐 이런 거 조국인가? 조국은 이런 거 아저씨오로 또 아. 반응하고 이러지. 관종이라서, 조국 같은 관종. 관종이니까. 조국 같은 관종을 보다가, 적응이 좀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아마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근거가 다 틀렸죠, 근거가. 근거가 틀렸네. 근거가 다 틀렸어요. 근데 보통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이더라고요. 그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역대 그 임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1년 아니면 2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 올해 5월에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뭐, 2년을, 능력이 워낙 지금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2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그때 총선이 이미 지나요. 총선 기간이 이미 지나고. 그럼. 그러면 뭐, 이 조응천 말이 맞다고 하면, 그럼 한동훈 장관 장관직을 바로 던지고, 총선에 출마한다 이건데,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낀 느낌이 어떤 거냐면, 한동훈 장관이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답을 할 거잖아요. 그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현타, 그러니까 타격을 좀 많이 받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어떻게 타격을 받냐면, 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냐, 그렇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를 국민들 대표하는 의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게 너무 한심하다. 내가 이걸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출마해도 돼요. 왜냐면 총선이 내후년 6월인가요? 내후년 몇 월이야? 내후년이기 때문에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 잘저 뭐야 법무장관으로 역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 상징적인 지역구에 나가서 저 국민의힘을 끌어올리는 것도 뭐 괜찮죠? 나쁘지 않죠. 저는 좀 반대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움집에 비해 좀 총선은 작은
아니 일단 총선에서 아니 의미 있는 총선에서 이기고 그다음 네. 대선에 나가는 거예요. 또 바로 네. 바로 대선. 그럼 또 그 의원 던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 또 그게 그런 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신념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스탠다드형이거든요. 아, 그래 맞다. 제래 그건 또 저 딴 사람들처럼 딴 사람들은 그렇게 꼼수로 저 뭐 몇 년 하고 또 그냥 인기 네, 안 채우고 저 대선에 나가는데 그게 안 통한다. 맞아. 통할 것 같은데. 대선으로 바로 직행합시다. 맞아. 대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간다면 제 느낌에는 저 종천이 지적한 저런 근거가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 너무 떨어진다. 네. 도무지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해서 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거 바꿔보자라고 해서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여러 가지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네. 과연 다 던지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지금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폭력 비리도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폐영광, 뭐 폭력, 여러 가지 뭐 비리가 터지고 권력형 비리가 완전히 나라의 근간을 지금 흔들어놨고. 네. 이 보통 나라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인데 예. 재건하는 거는 완전 수십 배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 문재인 5년 동안 망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건을 지금 해야 되고. 예. 그걸 그 5년으로 지금 부족하다. 부족하죠. 한동훈 네. 장관이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네. 해가지고 네. 10년도 부족할 것 같아요. 10년도 안 돼. 10년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파가 해야 돼. 그것도 이거 나라를 좀 정상화.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도 저는 뭐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질서를 예. 강력하게 바로잡아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게다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적재적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예.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왜냐하면 범죄자들 소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소굴이지. 예. 그 범죄자들을 전부 처단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예. 정치인, 일반 정치인들,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는 거고. 네. 예. 일단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다음 보시면 아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네 한동훈 장관의 어떤 자질을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검수 원복을 했죠 이거는 검수 완박을 다시 원래 회복시킨다 아주 잘했죠 이거 네 이 시행령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민주당이 네.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네. 민주당 뭐 170 몇 석이 지금 한동훈 장관 하나를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못 이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그 한동훈 장관의 검수 원복을 막을 묘수가 없다 민주당 네, 저렇게 네. 제가 떼거지로 있으면서 국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네. 막을 묘수가 없다. 야 윽박 지르는 것만 한다 이거죠. 윽박만 지를 수도 있다. 윽박 지르다 또 되치기로 맞아요 또. 그렇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종정 그랬잖아요. 네. 윽박을 지르는데 한동훈은 한 대 더 친대요. 그러니까. 뭐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수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사이트 하시면. 예. 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전격 부활했다. 이것도 아, 대단한 이것도, 게. 이것도 잘한 거예요. 예. 이게 추미애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정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던 뭐 라임, 예. 신라젠, 뭐 옵티머스 같은 사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대형 금융사건. 네. 이것 봐보면 전 민주당이 과연 무사할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도 뭐 일부 개입됐을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거의 민주당 인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그래서 추미애가 뜬금없이 없애버렸어요. 그때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예. 오티머스 터지고 라임 터지고 신라젠 터졌을 때 예. 근데 추미애가 갑자기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특수통답게 부활시키고 지금 철저히 파헤치고 있는 중이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거고. 네. 그다음 또 사연이 띄우시면 네. 교정직 처우 개선까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 검찰 업무뿐만 아니라 예. 그 검찰 외부 업무 있잖아요. 네. 뭐 교정직. 뭐 처우 개선 이런 것까지 그냥 업무 수단까지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참 뜻밖이죠. 그러네요. 네. 추미애가 이런 걸 했나? 박범계가 이거 조국은 뭐? 그러니까 저 한동훈 장관은 조국 네. 추미애 박범계 반대로만 하면은 영웅 됩니다. 반대로만 하면 없앤 거 다시 살리고 걔네들이 했던 거 없애면. 반대로만 아, 하면 영웅돼요. 네. 그들이 또 안 했던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완전히 영웅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인혁당 피해자 이사를 면제까지 했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면 그 다음 사이트였으면 네. 인혁당 사건이 북한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수십 건이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네. 한 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 예예 예, 압니다 이거.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10억 원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사진 띄었으면 보니까 그 11억 원에 이자가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5억 예. 원을 더 받았다 이거죠. 아, 더 받았다. 어. 그래서 5억 원 반환해라. 왜냐면 그때 국가가 계산을 잘못했대요. 그렇지. 아, 그럼 반환이 받아야지. 어.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받았는 걸 반환을 하려면 부담되잖아요. 그 아, 부담되지. 5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반환을 5억도 보면 이자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렇지. 아. 이것까지 다 해서 이제 반환을 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이것도 2년 만에 반환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국가가 계산 잘못한 건데. 그렇죠. 근데 11억 원을 주고 바로 반환하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년 후에 2년 지나가지고 반환하라고 하니까 그거 바로 반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게다가 그동안 2년 동안 쌓인 이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다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5억에다가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아유,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야, 이건 억울하다. 네. 억울해. 그건 이제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한동훈 장관이 아, 그거는 이자는 면제하자. 잘했어요. 예. 네, 이자는 이건 국가가 잘못한 것이니까 네. 이자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고 예. 5억 원도 그냥 분할 납부해라. 말이야. 그렇지. 그래야지.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면 뭐. 뭐 당연한 거지만. 아니 근데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챙기는 게 그쵸? 그동안 뭐 조국, 뭐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이런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런 뭐 처우를 보니까 상당히 좀 감동이 올 정도로. 그러네요. 네.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이었으면. 그러게요. 참 한탄스럽네요. 그다음 네. 사진 띄우시면. 네.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스토킹. 네. 네. 스토킹 범죄가 그동안 반의사 불벌죄였거든요. 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모르는 그러니까 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피해자가 이거를 고소 취하해버리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고소 취하를 협박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하하는 경우가 많죠. 겁을 먹고. 그렇죠. 안 그래도 네. 스토킹에 시달려가지고 고소까지 했는데 그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제정상이겠어요? 엄청 그러네. 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찾아가지고 이 고소 취하하라고 엄청난 보복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된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예.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반의사 불벌죄 이 부분을 좀 폐지하자. 예. 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야, 이것도 잘한 거네요. 필요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스토킹이나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 네, 상당히 좀 예,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다음 사연 띄었으면 예. 전자발찌 입법 예고를 했는데 스토커들한테 붙이겠다고 했죠. 예. 이것도 정말 저는 너무 환영하는 예, 좋습니다 이거. 네.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예. 이게 만약에 스토커들한테 전자발찌 붙여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할 때 이 경보음이 좀 그럼 그래야 돼요. 맞아. 네, 맞아요. 이거 필요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네. 전자발찌 좀 무용지물이었잖아요. 맞아요. 소검문제다네. 이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할 때 반경에 접근할 맞아요. 때 피해자가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전자발찌 추진하겠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필요한 법안이거든요. 네, 이거 잘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 사연 띄우시면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도 준비 중이다. 아, 이것도 이거 내장재 필요하지. 15개월. 왜냐면 이거 간단히 끊는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네. 절대 풀 수 없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뭐 가위로 쭉 잘라버린 데인데 이게. 예. 그렇죠. 이거 이제 또 물론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겠지만 이게 전자발찌 찬 사람이 그 피해자 근처 반경 어느 정도 접근했을 때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까지 네.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뭐 상대방이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내 예. 근처로 오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수무책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강화를 좀 해나갈 것이 여러 가지 뭐 보완을 네.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정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네. 그 다음 사례 띄우시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애들이요. 아, 네. 숙성해고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촉법소년들이 살인을 해놓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도 또 촉법소년이다. 그러니까 안 돼. 무서워요. 그 다음 사이트였으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63%가 13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야,
13세. 요즘 13세는 옛날에 13세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유. 요즘 옛날에 40대는 요즘에 90대잖아요. 맞아요. 좀 덩치들이 크고 뭐 그다음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막 보고 그다음에 이래 예, 막 저 굉장히 잔인해지고 덩치가 네. 일단 큽니다. 예. 무서워졌어요. 네,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 촉법 소년들이 이 촉법 소년 법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처벌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누가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거 낮춰야 돼요. 너무 심하다. 네, 빨리 낮춰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네. 이거를 하향을 좀 지금 14세에서 좀 낮추자라고 네. 지금 검토를 지금 지시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사인 띄어시면 이민청을 설립을 논의하는 것을 구체화한다. 아 이것도 잘하는 거야 이거 이민청. 예.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다음 사인 띄어시면. 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나라가 뭐 소멸된다 이런 얘기까지 예. 있는데. 이민 질서를 좀 정확히 좀 하자. 이민청을 맞아요. 세워가지고 맞아요. 이민 질서 있게 받아들이고 또 이민자들 또 지원하는 정책을 좀 추진하자 이런 네, 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시임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야 이런 일들 다 했어요 벌써? 이건 춘미애가 그 동안 한 거에 비춰보면 몇 년 와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러게. 가시적인 성과를 몇 개월 만에 내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 그러네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들만 내놓잖아요. 네. 추미애는 아까 보셨듯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하고 네. 앉아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탁월해요. 예. 네,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다. 민주당도 지금 부인을 할 수 없는 정도라는 거죠. 민주당도 그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조응천 얘기도 인정하는 네. 거예요, 그게? 그렇네요. 뭐. 네. 다 인정. 역량과 네. 능력은 정말 그러니까. 네, 저 민주당들도 인정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네. 거론할 필요 그러니까.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뭐 지금 보니까 해외 자주 가잖아요. 예. 미국 뭐 해외 그 코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비트코인. 조만간 그 코인의 행적이 또 밝혀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거물급들 나옵니다. 이제 거물급들. 예. 그래서 이 문정권 인사들 지금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일 무서워하지 않고 있을까? 한동훈이 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가늘게 졸이면서 떨고 있지 않을까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행적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가를 네. 봤더니 그다음 사이 띄우시면 네. 작년 6월에 죄송해요. 올해 6월에 처음 네. 처음 등장했어요. 3위로.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의 행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작년이라고 착각하지. 야, 6월 달에 올해 6월 몇 달 전입니다. 네, 올해 5월에 취임을 했고 6월에 처음 이제 3위로 여론조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예. 거죠. 1개월 만에.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7월에는 공동 1위까지 올라가죠. 예, 7월에는 공동 1위. 예.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또 7월에 또 3위. 예, 3위. 예. 그다음에 사진 예. 띄우시면 8월에 또 공동 1위. 공동 1위. 예.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또 8월에 또 한동훈 이렇게 언급이 되죠. 예. 또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9월에 9월 초에 2위. 2위. 야, 얘 그다음, 여권에서는 1위가 되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네. 네.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9월에 또 9월 14일에 예. 1위. 1위에 올라왔습니다. 40%.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10월 초에 유승민. 예, 이건 역선택이고요. 유승민. 그때 이제 여기서 뒷문장이 핵심이죠. 국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40%로 압도적이다. 예, 유승민은 3%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죠. 예. 이게 진짜죠. 예. 이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도 예. 이 정도면 정말 총선이 아니고 예. 대선을 나가야죠. 대선 나가야죠. 예. 예 그리고, 4년간 자, 앞으로 저 4년간 법무부 장관으로 아주 저 적폐청산 다 하고 그다음에 대선 대통령 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면에 봐서도 그렇다. 네. 그다음 사이 되었으면 네.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논문 표절률 0%.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대단한 거다. 야. 보통 표절률 10이 나오는 거는 그냥 네. 봐주거든요. 예, 그 정도는. 한다고 다 보는 예. 거죠. 근데 0% 이거는. 0%야. 아, 대단하다. 조국은 일본 문헌도 베끼던데. 아이, 조국하고 어떨 거 거길 들이대요.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죠. 기분 네. 나빠요. 갑자기 조국이 일본 문헌 베끼던데. 아유, 그 조국을 여기다 대. 그것도 일본 문헌 베끼던데.
죽창 들자고 하면서. 야, 죽창, 죽창 가듯 부르면서 일본 문헌까지 베끼는 사람인데, 아이고, 여기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네, 참고로 저는 논문 안 씁니다. 정치적인.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논문 안 써요. 자, KBS에 뺀 한동훈, 오보 고소에 KBS 뺀 한동훈인데요. 이거는 한동훈이 KBS가 자신에 대해서 의보를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할때 KBS를 뺐어요. 예. 왜냐하면 KBS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서, 예. 그 다음 사례 띄워주시면, 만약에 KBS 법인에 소송을 했을 때, 예. 결국에는 그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도 소송이 싫다. 야, KBS 이렇게 섬세하게. 와, 야, 감동이네, 감동. 감동이네. 네, 예,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게. 전 계속 전직 법무부 장관들 계속 생각나고. 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네, 이게 믿기지가 않아. 이게 무슨 그러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영웅감 같아요. 교과서네, 완전히. 네. 그 다음 또 사진 띄우시면,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바나나 네. 우유를 들고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바나나 우유 들고 출근하더니, 즉, 그 벌어진 일 뭐예요? 예. 사진 보이시나요? 아, 예, 예, 보입니다. 바나나 우유 들고 있는데요. 바나나 우유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랬더니 그 다음 사연 띄워주시면, 네. 바나나 우유를 생산하는 빙그레에 주식이 상승했다. 소폭 상승했다. 야, 우리 한동훈 장관이 저 국민 경제를 위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셔야 되겠네. 아니 저 바나나 우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손에. 그런데 야, 대단하다. 1.76% 주가가 상승했어요. 야. 아, 저는 그래서 이 정도면 총선으로는 약하다. 아, 총선은 안 돼, 안 돼. 대선 갑시다. 대선. 대선을 직행해야 되지 네. 않냐? 아, 그럼요. 맞습니다. 대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 임기 완전히 네. 마치고. 네. 완전히 마치고. 완전히. 2년, 적폐청산 완전히 하고. 깜빵에 네, 쳐놓을 놈들 싹 쳐놓고. 네. 그러고서는 저 대선 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안 돼, 안 돼, 안 돼. 작은 작은 그렇죠. 그 우리다. 우리 네. 총선은 김소정 변호사가 부산 사하 갑에서 총선을 제가 나가고 사하 갑입니까 을입니까 분명해야 돼. 저는 갑이에요. 네, 사하 갑. 네, 옆에가 을이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이고 총선은 김소정 변호사가 나가시고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예 갑시다. 네. 급이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소정 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아유, 총선 안 됩니다. 어따 대고, 아 이거 총선 가지 마시고 바로 대선. 아 좋네요. 아 이거 시원하네요. 이런 분이 없는데 참 인기가 올라갈 만합니다. 아우 이렇게 빨리 업적이 나오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송송인데요. 망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찐꼬보다 더 재미있는 뮤지컬입니다. 북송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아,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에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송선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